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행 이론처럼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국회는 식물 국회,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49조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께서 몰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25만 원 민생지원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법사위는 사실은 내용 토론보다는 체계 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야 되는데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는 없고 내용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토론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부터 제6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와 관련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맞네, 3항. 이상민 장관님, 이정식 장관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 조사계획서 채택입니다. 이에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조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 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네가 뭔데? 왜 네가 뭔데? 응? 얘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소리가 잘 들으시네. 야, 이게 그럼 잠깐 이게 네가 뭐야? 아니, 인성이 있어야지. 이런다 이거한테 지가 지가. 아니, 이런 거 혼자 해라. 다시 묻겠습니다.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 있습니까? 이해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네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사 목적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조사 목적. 소추 대상자 검사 김영철은 검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모의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공소 제기 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검사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2일 소추 대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장경태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같은 날 개의한 제11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등의 동의권이 의결되었음. 이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 헌법질서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하여 소추 대상자의 직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 방법 중에서요.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실시하고 청문회는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단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 소추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30조 탄핵 소추 발의 1항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법 130조, 131조에 따라서 그 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 방법은 청문회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